다들 저한테 뭐 묻는 질문들을 보면 있잖아요. 십중팔구는 다 그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집을 풀까요? 맞아요. 몇 번 돌릴까요? 네. 이런 질문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 뭐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고 그럼.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공부를 대하는 마음 자세를 바꾸자 서울대 의대 합격이 다가왔다고 강조하는 서울대 의대생이 있어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규민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 김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서울대 의대 수시 전형으로 합격,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죠. 네네네. 지금 스펙을 들으면 초중등 때 굉장히 막 선행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였을 것 같은데 네네. 전혀 달랐다면서요. 농구에 빠졌던 네. 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초중등 때를 좀 돌이켜본다면요? 뭐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좀 뭐랄까 뇌를 좀 끈 채로 살았다고 해요. 보통 이제 다들 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예. 중학교 들어서면서 중학교 1학년 한 가을쯤부터 시작해서는 예. 이제 농구에 미쳐서 한 2년 반 동안 계속 이제 농구 선수만 바라보고 살았었죠. 계속. 농구 선수가 되리라. 네네네. 그런데 왜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나요? 예, 중학교 3학년 이제 한 가을쯤이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야 이제 또 고등학교 때도 농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농구부 입단 테스트 같은 걸 치러 갔었는데 예. 이제 거기서 뭐 안타깝게도 키가 작아서 뭐 이제 거기 코치님께서 농구를 좀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네. 그러셔가지고 이제 농구 선수로 가는 그 길은 이제 끝이 났죠. 거기서. 그 길이 막혔는데 공부로 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예, 중간에 1년간의 좀 방황이 좀 있었는데 중3에서 고1까지. 그렇죠. 그렇죠. 농구 선수 그죠 그죠 예. 농구 선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길이 끝이 났으니까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변을 보면 일단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다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동시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고는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었거든요 그때 뭐 막 큐브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큐브 맞추기 있잖아요. 아, 정말요? 큐브도 한번 공부해보고 뭐 요리도 한번 해보고 매일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뭐 진짜 이것저것 진짜 다양하게 해봤었거든요. 네네. 뭐 결국 이제 고1 가을 정도까지는 계속 못 찾고 방황을 하다가 그때쯤 한 제 생각에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 창밖을 보고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장이 하나 탁 지나갔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3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 네. 이런 문장이 탁 지나갔는데 아마 어릴 적부터 공감을 많이 즐겨해서 그랬는지 그 순간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제가 들어가지더라고요. 이를테면 내 무릎에 파리들이 알을 까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봐본 거죠. 상상이지만 네.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봐본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후각에는 어떤 냄새가 느껴지고 있을까. 근데 막 총이 막 빗발치니까 이 화약 냄새가 느껴지진 않을까. 뭐 막 거기 모래바람이면 모래 냄새 느껴지지 않을까. 시작해가지고. 감정이 몰입을 했네요. 그쵸, 그쵸. 그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그 아이에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어떤 느낌일까. 근데 들어가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전 되게 화가 났어요. 그 환경에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그쵸? 그걸 견뎌야 되니까. 거기에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그냥 계속 굶어야 되는 거고 오염된 이 흙탕물을 눈앞에서 이 흙탕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거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확고하게 답이 섰죠. 아, 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그렇죠.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꿈이 그 순간에 생겼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창밖 풍경들이. 다른 계기도 없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공익 네. 광고라도 봤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이요? 어릴 때 봤던 이제 그런 이 경험이 남아있었겠죠. 그랬죠. 지식 정도로 남아있었겠죠. 머릿속에. 이제 계속해서 공감해 보려는 시도가 아마 밑바탕이 되어 있었어서 그 순간 확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러면 네.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날 어떤 걸 했나요? 저는 이제 떠벌리고 다녔죠. 난 의사가 될 거다. 이게 내가 갈 길이다. 근데 주변에서는 다 농구 선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은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예. 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좀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가게 돼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봤을 때 저는 그냥 좀 방황을 했던 친구 딱 그 정도로 보고 있었겠죠. 제가 막 난 의사가 돼야 되겠다 했을 때 좀 비웃었던 친구들도 많았었고 예. 좀 친한 친구들은 좀 진심 어린 걱정도 한번 해줬었고 아니 의사 그거 진짜 어렵다던데 야 네 좀 다시 생각을 해봐 쉽게 가는 거 아니라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봐 야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냐 그러면서 그래도
뭐 어떻게 저는 하고 싶은데 네. 하겠다고 일단 떠벌리고 다녔죠. 난 이거 할 거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는데 의사가 되는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그 길에 있는 이제 공부는 아직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가 해야 된다면 이게 잘 이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공부가 왜 재미있을까 그러면. 공부의 재미는 어디에 있을까. 공부 자체를 이제 한번 직면을 해보자. 이게 뭔지 되는지? 뜯어보자 한번. 공부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질문했다면서요. 맞죠.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네, 공부를 대체 왜 해야 되냐. 그럼 반응이 뭐냐? 어때요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으시면 다들 좀 아니 그런 질문할 시간에 한 자나 더 봐라. 이 문제나 더 풀어라. 그러면서 그냥 질문 자체를 묵살해버리시기도 했었고 그냥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아니 뭐 나중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 통념을 이제 이유로 드시는 분도 계셨었죠. 근데 어느 쪽이든 저를 만족시키진 않았었거든요. 결국엔 본인이 찾았나요? 그죠. 이제 결국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제가 제 나름의 대답을 한번 찾았었었죠. 공부가 왜 재미있는가. 왜 재미있는가. 어떤 이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에 예. 대한 답부터 해보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없죠.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없어요. 왜 농구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 거 없잖아요. 공부는 농구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대답은 딱히 없죠. 그냥 공부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 재밌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 공부가 왜 재밌는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떻게 재밌을 수 있는가가 그렇죠.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일종의 사고 실험들이죠. 내가 공부가 재미있어졌던 순간들을 최대한 떠올려보자. 혹은 공부를 재미있어 했던 그 공자한테 한번 공감을 해보자. 그냥 계속 생각을 해봐서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었다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깐난 애기들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 깐난 애기들은 사회적 통념 같은 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시기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보통 사회적으로 공부는 그냥 재미없는 거라고 못 박아두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아직 그런 걸 모르잖아요. 갓난 아기들한테 한번 곰곰이 관찰해봤죠. 걔네들은 과연 재미있어 할까?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 애들은. 어떤 지점이 드러나냐면 이를테면 이런 뭐랄까 이런 물병 뚜껑 같은 게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럼 걔네들은 이걸 자꾸 입안으로 넣어보거든요. 만져보고 그쵸? 느껴보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학습이고 공부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럼 걔네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내 세상이 넓어진다.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확장되는 면에서 그렇죠. 내 세상이 더 넓어진다.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이거 말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막 계속 끙끙대다가 이해가 되는 순간 깨달음을 얻으면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희열을 느끼죠. 그렇죠.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이 넓어지는 것 말고도 생각이 깊어질 때도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나름의 대답을 내렸었어요. 그 사고 실험을 그럼 그 이후부터는 교과 과정에 대입해 봤나요? 그렇죠. 교과서를 놓고. 그렇죠. 예를 들어 막 수학을 배운다면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일단 막 근호, 막 루트를 배운다거나 제일 처음에 우리는 수와 숫자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이 넓어졌던 그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 봤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고3 여름방학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시행했던 좀 과감한 좀 배짱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다시 펼쳐봤었거든요. 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넓어져 왔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펼쳐보니까 내가 제대로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수와 숫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고3 때. 그러니까 이 고3 때 가서는 막 미적분을 배우고 막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막 벡터를 배우고 있고 그런데 당장 수와 숫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다시 막 쌓아가 보기 위해서 그 바쁜 고3 여름방학 때요? 그죠. 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깨달은 고1 10월에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에는 학습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또 학부모님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던 완전 잘하던 친구가 잠깐 농구를 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 과정이 좀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그땐 진짜 공부를 별로 안 했었어요. 뭘 했어야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는데 그땐 뭘 별로 안 했었거든요.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 고1 10월 달 이후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 공부에 대한 틀이 잡히기 전까지 어떤 방황을 겪었었나 이제 그때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때 제가 시행했던 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간 허리 안 굽히기 운동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일단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안 굽히기 운동 계속 허리를 펴고 앉아 있어 보자 일단. 일주일 동안 진짜 허리를 하나도 안 굽혔어. 계속 딱 이 자세 그대로.
일주일 동안 내내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을 생각해보면 되게 과감하기도 했고 별로 안 좋은 이제 뭐 시도였기도 했는데 에이. 일단 하고는 싶은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예. 그때 또 했던 게 막 교과서 뺏겨적기 그런 것도 한번 해봤었고 공부법은 막 수십 개 하지니까 그죠 일단 막 그 잠 때려박자 이거죠 아.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해보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 다 아니구나 싶은 깨달음이 왔었던 거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좀 뭐랄까 외계인 보듯이 바라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친구 갑자기 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기가 없이도 공부가 되나? 그동안 놓친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네, 근데 네. 기본기가 없이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1, 2년 동안 공부해서 원하는 성과가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에 포기를 하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질문만큼 오류가 있는 질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류적인 질문인데 나의 가능성을 타인한테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판단해 주세요. 이거니까 이게 이것만큼 잘못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면서 님 불가능해 그러면 막 흔들어 제끼려고 해도 그냥 다 한 귀로 흘리면서 뭐래 난 할 건데 난 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스스로가 믿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질문은 일단 스스로부터 자기 자신 안 믿고 그렇네요 그냥 타인한테 내 가능성을 측정해 주세요 하면 맡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의대에 대한 꿈이 생긴 다음에 의대는 나는 분명히 갈 수 있겠다 그죠.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죠. 일단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죠 내가 날 안 믿어주면 누가 날 믿어줄 거예요. 가장 처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공부는 재미없고 공부는 고통스러운 거야. 난 이 고통스러운 걸 견뎌내야 돼. 이 색안경부터 벗어 던지는 게 가장 처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이제 그걸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이 공부의 재미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예. 그 재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을 하면 좀 다들 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맞아요. 이야기라고 좀 예, 느껴서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련을 한 게 그 네 단계 틀인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꿈을 가져라 라고 하면 다들 좀 식상하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으로만 예.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제 꿈이 농구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전 농구 선수의 꿈이 꺾인 이후에는 전 그냥 꿈이 꺾여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네. 혹은 반대로 농구 선수가 되기만 했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든 그냥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 농구가 하고 싶었던 거고 농구하는 그 행위가 제 꿈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제 순간, 현재 제 꿈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게 제 꿈인 거지 의사라는 그 타이틀을 다는 게 꿈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꿈을 반드시 찾아라. 아니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꿈을 반드시 찾아라라고 하면 친구들이 질에 겁을 먹는 친구들 아니면 많거든요. 부담 느낄 수도 있죠. 그죠. 난 아직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기왕할 거 좀 쉽게 하면 좋으니까 혹시 여력이 된다면 꿈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특히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도 오기 마련이고 그럼요 슬럼프가 당연히 있겠죠. 그날따라 너무너무 졸린 순간도 오기 마련이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꿈이. 그 다음에 이제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꿈은 있지만 주체적이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게 예.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일단 농구로 예를 들자면, 난 너무너무 농구가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일단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내가 밟아야 되는 길 같은 거는 찾기 싫은데, 엄마가 찾아줘. 이런 거. 이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운전대로 비유를 드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운전대를 놓고 뒷자리에 타가지고 막 팔짱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죠.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고. 예. 이런 게 이제 제가 말한 문제의 상황들인 거죠. 분명히 학습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고 학습뿐만이 아니죠.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도우미들인데 다른 사람을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냥 뭐랄까 뒷전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이를테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해와 이런 숙제를 내줬다면 왜 해야 되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과연 이게 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될까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네. 그때 이제 학교 수행평가로 예. 뭐 비문학 국어 수업 시간에 비문학 지문을 매일매일 3개씩 분석을 해서 와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을 하겠다 그런 수행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전 반문을 던졌거든요 거기에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내 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렸죠.
이건 왜 해야 되나요? 전 하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운전대를 그냥 꽉 잡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또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폭력이죠, 그거는. 이걸 납득을 시켜주고 싶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이제 간절함인데 꿈도 있고 주체적이기도 한데 간절함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화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난 너무너무 화학이 좋아. 화학에도 공부하는 게 좋아. 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주체적이기도 했거든요.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길 이런 거 다 찾아나서죠, 스스로.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김민혜, 내가 왜 이걸 꼭 올해에 대학에 가야 되지? 한 10년 뒤에 가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간절함이 부족했던 거죠. 간절함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 간절해야 되는가? 되게 납득시키기 어렵고 이해시키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간절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답은, 공부, 학습이라는 거는 비단 국영수 공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일생에 거쳐서 계속 끝없이 하게 되는 게 공부고 학습인데, 우리 생은 언젠가 끝난단 말이죠.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1초 1초 흘러가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면 매초 간절하게 고 1, 2, 3을 보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1 초반 때는 진짜 간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뭐 10월 달쯤 찾은 이후에는 진짜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일단 해야만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가 공부의 재미일까, 이걸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했었고, 공부의 재미를 찾은 이후엔 진짜 간절하게 공부를 또 했죠. 재미있어 하면서 간절하게. 그렇지만 네 번째 단계를 또 올바른 방법까지 맞죠, 있어야 된다고 올바른 방법이죠, 하셨어요. 네 번째. 이제 꿈도 있고 주체적이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다들 하는 말이, 뭐 노력해도 안 된다, 머리는 타고나는 거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들은 다들 그냥 방법이 잘못됐던 거거든요, 방법. 여기서 방법은 공부법인가요? 그렇죠, 공부를 대하는 방법이죠.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구체화시켜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공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 그쵸, 마음가짐을 강조해 주시니까. 그게 그럼 어때야 되는 건가요? 이제 각 과목들에 대한 마음가짐인데, 다들 저한테 뭐 묻는 질문들을 보면 참, 10중 8군에 다 그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집을 풀까요? 맞아요. 몇 번 돌릴까요? 네. 이런 질문들인데 진짜 말해주고 싶거든요. 김민학생이 뭐 어느 문제집 추천해주면 다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 뭐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고.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김민아, 나는 항상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나 김영이야, 이렇게. 난 그러면 나나 내가 못하면 누가 해? 항상 그랬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넌 할 수 있다. 넌 김영이 아들 아니냐?